이야기가 오갔는지 홍재경 아나운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재경 아나운서. 한화에글스 호잉 선수가 어지럼증, 그리고 이용규 선수가 우측 발목을 삐끗하면서 교체가 됐는데요. 오늘도 선발 라인업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유령을 피우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오늘은 좀 빠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은 지금 보시듯이 잠실야구장에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경기 전에도 약간의 비가 내려서 경기장에 좀 촉촉히 젖은 좀 좋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다소 좀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선수들도 그렇고 관중들도 대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비 예보가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서 경기는 무사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추후에 또 예보 보고 경기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일이 네. 벌어졌습니다. 사실 저와 안경현 해설위원은 10분 전만 해도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안 쌌어요. 저는 7시에 경기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갑자기 좀 맞춰주셔야죠. 아니요. 아이고 참. 경기해야죠. 예. 짐을 쌉니까?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결승 2타점 포함 3안타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5연승을 이끈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뭐 일단 이겨서 좋고요. 뭐 비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팬을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준석 선수 견제 때 베이스 커버를 하고 나서 뭔가 계속 얘기를 하시던데 혹시 어떤 얘기 했습니까? 고기 아나운서 프로예요. 예. 비가 저렇게 많이 오는데 참 길게도 예. 리포팅을 하시네요.